윤석열 대통령이 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. 야 여기 안기부 있잖아. 가까워. 너 나 달려가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아니야, 거야? 아니야 아까 운 잠깐 얘기하셨잖아요. 나도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싫어. 근데 내가 좀 점이 틀렸으면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내 점이 너무 막고 있는 게 너무 사실은 속상해. 너무 안 좋지. 왜 거기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시는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시고 또 일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또 방사능 그 오염수를 배출하겠다고 하고 또 일본 그쪽 그 해산물이나 그 것들을 갖다가 수입하겠다고 하고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윤 대통령이 나서서 하시는지 나 모르겠어.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듯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속상해.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자체가 그분은 내가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수순을 제대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가고 계시는 것 같이 보여져. 오염수를 방류하고 핵이고 원자력이고 이런 건데 그런 걸 어떻게 방류를 하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뭐 그 해서 뭐 거기서 나는 뭐 해산물이고 뭐고 드신다는 얘기도 엄청 들은 것 같은데 제정신인가 싶어. 정말 그 양반 드실까? 다 촬영해가지고 진짜 그래야지 믿어주지. 그 양반부터 먹겠냐고 안 먹지. 아무튼 내가 틀렸으면 했는데 내가 뭐 맞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해.